너무 예쁘시다. 오, 파워 바운스가 빠빠. 상체 움직임이 좀 굉장하신 것 같네요. 혹시 이거 한번 다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비. 저는 새로운 멤버 PT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화 전공했고 지금 사업 계획서 쓰고 있어요. 공연, 뭐 축제 이런 거 기획하려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한량이에요, 한량. 오늘 보실까는 필리핀의 약간 이런 트렌디한 틱톡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보시면서 예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TV에 틱톡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긴장되는데. 또 트렌디한 거라고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해볼게요. 얼마나 뒤처지셨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이거 찍는 데는 아마 분명 오래 걸렸을 거란 말이야.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아마 또 중간에 실수하면은 실수하면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지. 처음부터. 같은 분이네. 아닌가? 맞아. 맞을 것 같은데. 얼굴이 맞는 거. 같은 거 아니면은 죄송해요. 아니 와, 진짜 근데 나도 이런 다리를 갖고 싶다. 아. 아, 말라가지고. 레깅스 핏이 아주 엄청나시네.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분이 같은 분 맞고. 아, 같은 분 맞아요? 다행이다. 이제 인플루언서로서는 굉장하신 분입니다. 또 이분이 성공하셔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엄청 편집이 상당한 것 같아요. 보는 재미가 있도록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틱톡커분들도 막 팔로워가 되게 많죠? 이분은 틱톡보다는 사실 유튜브가 주신 분이에요. 아, 진짜요? 100몇만 명 되는 걸로 기억해요. 뭐, 몇 명이요? 100몇만 명. 와, 진짜 많으시네. 와, 완전 필리핀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진짜요? 라티나송? 표정이 이쁘시다. 그러니까 표정 연기 되게 잘하신다. 손톱도 엄청 길어. 저런 손톱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해보셨나요? 아니,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손톱이 길어요. 왜냐면은 취미로 기타를 치는데. 기타 치는데 손톱 길면 안 되잖아. 아, 기타 치려면 손톱이 길어야죠. 어? 기타 치려면 손톱이 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처음 듣는. 오른손만 길다. 그렇죠, 그렇죠. 왼손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죠. 왼손은 짧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길어야 돼. 영상 봅시다. 영상 오케이. 봅시다. 다음 영상으로. 이분 귀엽다. 진짜 너무 예쁘시다. 너무 귀여운데? 죄송해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 와, 엄청 유명한 노래도 몰라요, 진짜. 죄송해요. 와, 제가 방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시나리오만 쓰고 막 이렇게 사업 계획서만 쓰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세상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식견이 짧은 점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 파워 바운스가 빠빠. 엄청 잘 타신다. 어, 굉장히 이 상체 움직임이 엄청 어려운 춤을 추시는. 상체 움직임이 좀 굉장하신 것 같네요. 혹시 이거 한번 다시 봐도 될까요? 절대 사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네요. 상체 움직임이 굉장하시네. 와, 브레이크 댄스. 오. 네, 표정 똑같아. 미소가 표정 진짜 똑같으셔.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가 너무 좋다, 이분. 미소가 너무 좋네요. 예쁘시다. 네. 자, 이제 외우세요.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오케이. Left and right. 챌린지 같은 건가 보다. 그런가 보네요. 아,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보려고 하면은 집중하려고 하면은 영상이 끝나. 다음 거 볼까요? 영상이 끝나버려.
다음 것도 이런 건가? 잠옷 입으신 건가? 엄청 애기 같아 보이는데? 한 15살이래 보이는데? 어, 되게 어려 보이신다. 귀엽네. 약간 여동생이 재롱잔치 부리는 것 같아. 이거 마지막에 보면은 본인도 부끄러워하잖아. 약간 아, 여동생의 재롱잔치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손 어떻게 한 거지? 이게 다예요? 이게 나야? 잠깐만. 이것도 못 하겠는데요. 이게 나야? 약간 그 뭐지? 이거 뭐였지? 곰발바닥 이게 뭐였지? 이거? 손발바닥이었나? 어쨌든 기억이 안 나. 그거 같아요. 되게 잘하시네. 표정이 너무 예쁘시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교정하셨는데 이렇게 환한 미소 짓는 분들은 본인 미소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미소에 자신이 있다는 거야. 교정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입 이렇게 가리고 웃고 막 이러잖아. 교정 안 한 사람도 미소가 아름다우시네. 진짜 예쁘시다. 모녀네, 새모녀다. 이분도 교정하셨네. 머리 진짜 길다. 어머니 퇴장하셨어. 어머니 퇴장하시고 집에서. 머리 진짜 길다. 저도 옛날에 장발로 길러봤는데 머리 긴 머리 관리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기른 거 리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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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만큼 길어요. 어? 진짜? 응. 아, 머리를 약간 이렇게 치켜 묶어가지고. 응, 올려 묶어서 그렇지. 눈 진짜 인형 같지 않아? 염색하신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탈색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약간 머리에 더 눈이 가네요 저는. 머리 색깔 엄청 예뻐요. 약간 황금빛이랑 오렌지빛이랑 약간 섞인 느낌? 인어공주 같아. 인어공주 약간 그 느낌 난다. 아리엘 같아. 약간 에리얼 같은 그 느낌이 나네요. 이분도 에리얼 느낌인데? 이분도 에리얼이네. 이분도 에리얼이네. 이분이 약간 찐 에리얼이네. 머리 색깔이 인어공주 느낌 나. 근데 좀 농염한 춤 잘 추신다. 농염한 에리얼이네. 끝이야? 다음?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노래지? 모르겠어. 입술색이랑 머리색이랑 똑같아. 그러네. 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 깔맞춤했어. 진짜 잘 추신다. 약간 그 골반이랑 상체랑 약간 따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 벨리 댄스 같았어. 약간 춤이 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구나. 옷이 약간 회사원 언니하고 학생 동생하고 같이 찍은 영상 같아.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엔 참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많고 필리핀에는 더 많구나. 춤 못 추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열심히 춤을 연습해봐야겠네요. 갑자기? 갑자기? 뭐 저도 잘 못 추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틱톡에는 다 춤 잘 추는 분들만 계신 것 같고 우선 저는 조금 적응하기가 어렵네요. 영상이 너무 일찍 끝나. 한 1분은 보고 싶은데 갑자기 딱 이렇게 끝나버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돌려보시면 되니까. 네, 돌려보면 되니까. 돌려보는 네. 게 묘미죠. 돌려보는 게 묘미예요? 필리핀 분들이 원래 또 춤을 또 잘 추기로 유명해서. 그래요? 저는 필리핀 하면은 파케아오.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파케아오 누군지 몰라요? 매니 파케아오. 몰라요. 팩맨 몰라? 모를 수 있습니다. 서로 아는 모를 수 있습니다. 예,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복싱 광팬이거든요. 매니 파케아오, love you.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도.